안녕하십니까, 이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8월 19일,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는 8월 20일일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제 손에 사전 예약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언박싱 하자마자 바로 콜라에 담가서 얼릴 겁니다. 왜냐고요? 우선 제가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재밌어 할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이쪽 영상에 보시면 2019년형 맥북 에어를 드리는 이벤트를 8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갖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자, 어쨌든 바로 이 친구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세요. 아침에 핸드폰 배달이 온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배달이 오더라고요. 약간 퀵 느낌이에요. 이 쇼핑백도 다 까져 있고 택배가 아닌 퀵이 온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내용물이 보이면서 왔다는 건 아마 삼성이랑 좀 협력해서 하는 그런 택배 업체? 퀵 업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예약한 이름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센터, 뭐 자급제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정발 제품에는 구성품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세를 열면 오. 자, 이런 식으로 뚜껑 쪽에 뭐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걸 눌러서 빼면 여기에는 유심핀 젤리 케이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본체 아우라 글로우 색상, 오, 예뻐요. 스티커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떼버리기 좋아요. 아우라 글로우 굉장히 영롱해요. CD 디판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기본 충전기는 25W C2C예요. 양쪽 다 C타입입니다. 그 다음 AKG 번들 이어폰이 들어있고 이어 팁들 들어있고 얘도 3.5파이 단자가 빠졌기 때문에 C타입 이어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랑 노트 펜 팁을 갈아 끼울 수 있는 클립과 펜 팁이 들어있네요. 패스! 와우, 굉장히 영롱한 이 아우라 글로우 색상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바로 콜라에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담가야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고 이 친구 지금 배터리가 한 50% 정도 충전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가서 바로 콜라에 담가보고 얼려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자, 들고 한번 가봅시다. 제 최애 공간, 기가 막힌 거실, TV. 어쨌든 바로 한번 담가볼게요. 자, 이 통에 부어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 핸드폰을 킨 상태에서 여기 넣은 다음에 바로 한번 콜라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가 새 거예요. 들리시죠? 자, 바로 갑니다. 잘 보세요. 오마이갓, 어떡해요. 하,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요 정도만 붓고. 자, 어 뭐야, 뭔가 변했어요 화면이. 에? 이게 뭐야, 뭐가 자꾸 켜져요. 벌써부터 좀 불안한데요. 네, 일단은 뚜껑을 닫고 바로 냉장고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냉동실 여기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잘 살아있어라.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반이기 때문에 저게 얼려지는데 한 10시간은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럼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 보시면 시간이 8시 32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가 더 지났네요. 바로 한번 갤럭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짠. 오씨. 보시나요? 어우, 큰일인데. 으악.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 한번 부어볼게요. 제발 핸드폰 깨지지 마라. 오, 오우, 오, 빵. 와우. 여기 핸드폰이 느껴집니다.
제발. 너만 꺼내게 해줘. 자, 물 한번 버리고 왔고요. 다시. 오, 좀 보인다. 오, 오, 했어요. 오. 자, 그래도 뒷모습은 예뻐요, 그죠? 일단 이거를 물로 씻고. 오, 차갑습니다 여러분. 차가워요. 이렇게 얼음 같아요 지금. 자, 물로 씻어볼게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아직도 이렇게 차가워서 김 같은 게 나와요. 켜볼게요. 짠! 어? 잠시만요. 제가 켜놓고 넣었었는데 한 번 눌러선 켜지지가 않네요. 설마. 이렇게 켜집니다. 액정 정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발. 이거 봐. 차가워, 차가워. 제발요. 저 이거 안 되면 150만 원 날립니다. 소리 제대로 납니다. 아,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어요. 잠시만요. 아, 물기가 감지되었다. 오케이. 아이씨. 어? 되는 거 봐. 됩니다. 고속 충전 좀 떴죠? 그냥 볼게요. 우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터치는 어떨까요? 자, 터치도 조금 버벅이는 게 왠지 모르겠지만 터치도 이쪽 저쪽 다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터치 정상. 일단 터치 정상. 스피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한국 시간 8월 8일 오전 5시에 갤럭시 노트 10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도 신기한 기능들과 그리고 예쁜 디자인을 엿볼 수 있었는데, 언팩 행사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총망라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이렇게 해서 스피커도 잘 나오네요. 다행이고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일반 카메라, 망원 카메라, 광각 카메라 다 잘 나오죠? 전면 카메라랑 바꿔볼까요? 전면 카메라. 네, 잘 나와요. 그리고 동영상. 전면 동영상 잘 나오고, 후면 동영상도 잘 됩니다. 버튼도 잘 눌리고요. 지문인식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 되는 것 같아요. 됩니다. 아주 잘 돼서 놀랍습니다. 킨 후에 짠! 잘 되네요. 충전도 잘 되고 있고요. 무선 충전도 한번 해볼게요. 제발. 네, 무선 충전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무선 배터리 공유도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다른 노트 10 플러스를 갖고 왔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되네요. 여러분, 다행히도 이 친구 잘 작동을 합니다. 사실 좀 쫄긴 했어요. 왜냐면 그냥 물도 아니고 콜라에 넣어서 얼리기까지 해가지고 많이 좀 쫄았었는데 다행히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물에 침수되었어도 침수되면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돈을 내셔야 돼요. 특히나 물 이외에 뭐 수영장이나 바닷물은 절대 담그지 말라고 나와 있고, 콜라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어쨌든 이 친구 방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순 없으니까 제가 대표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뭐 콜라 같은데도 잠깐 담갔다가 꺼내면 괜찮을 정도의 방수 등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꽤나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만 편집을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 얼굴 보이시죠? 이건으로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